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청총. 저렇게 열중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그런데 방꿀이 이게 뭐람? 저러다 엄마한테 혼나지. 이게 아닌데. 공공질서를 잘 지키자. 그렇지, 바로 그거야. 자, 청청이 그림이다. 청청이 그림. 어? 누가 그랬을까요? 라고? 엄마도 묻고 싶다. 치우면 되잖아요. 치울게요. 이번 공공질서 지키기 포스터 공모전에서 청청이가 대상을 받았어요. 모두 박수! 그리고 이번 포스터는 학교 앞 공원에 붙여질 거니까 모두 한 번씩 가서 보도록. 우와, 좋겠다. 고마워. 대상을 탔으니 뭘 사달래나? 비자? 아니면 용돈을 달라고 할까? 이게 뭐야? 엄마 아빠는 애견 미용대회 나가시고, 누나도 약속 있다고 나가버리고, 칭찬은 받지도 못하고, 공원에서 재롱이나 보게 되다니. 어, 까까 다 먹었어, 까까. 알았어, 알았다고. 아? 청청이 그림이다. 청청이, 그림 보러 가자. 우씨. 청청아. 어? 너도 뭉치 산책시키러 나왔구나. 어, 아름이잖아. 우와, 청청이 그림 있다. 청청이 그림. 어? 와, 꽃들이 정말 예쁘다. 어? 꽃을 갖고 싶다고? 어? 여기, 이거 가져. 우와, 예쁘다. 고마워. 근데 혹시 꽃을 꺾은 건 아니지? 어, 아니야.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거 주워온 거야. 어, 거짓말까지. 아무도 못 봤다고 꽃을 꺾어도 괜찮은 건 아니라고. 구청청, 언제 정신 차릴래? 어떡해. 위생봉지랑 휴지 안 들고 나왔는데. 어이, 걱정 마. 내가 치워줄 테니까. 어라, 봉지랑 휴지가 없다. 어쩌지? 아름이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아름아, 먼저 가 있어. 어? 내가 이거 치우고 따라갈게. 아, 봉지랑 휴지 챙겨왔구나. 역시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청청이는 달라. 어?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안 보이게 가려두자. 어차피 우리 뭉치 것도 아니니까. 세상에, 공공질서 잘 지키자는 포스터로 상까지 탔으면서 재롱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청청, 어딨어 청청? 아이고, 저런, 길을 잃었나 보구나. 누구랑 같이 왔니? 엄마, 아빠? 형아, 부청청이 형아. 에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스터를 그린 애가 너랑 같이 온 형아란 말이지? 응. 그럼 CCTV를 돌려보면서 형아를 찾아보자. 청청이 형아다. 청청이 꼭 꺾는다. 청청이 똥 만진다. 형아, 부청청이 형아. 아저씨, 우리 재롱이 좀 찾자. 어? 어? 재롱아, 어디 갔었어? 형아, 청청이 형아. 재롱아. 잠깐! 공공질서를 지키자는 포스터로 대상을 탄 애가 정작 공원에 와서는 저렇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몰래 꽃을 꺾고 산책로에는 멍멍이 똥을 그대로 두고 도망을 쳤단 말이지. 그게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공원을 더럽힌 범인을 찾았으니 포스터마다 이름표를 붙이러 다녀야겠구나. 구청청이라고 말이야. 잠깐만요!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다 청소해 놓을 테니까 이름표만은 붙이지 말아주세요. 아저씨, 얼른 치울게요. 우리 모두의 공원이니까 저도 청청이랑 같이 청소할게요. 재롱이도 도와. 녀석들. 상을 받고도
칭찬은커녕 야단만 맞은 청청. 하지만 이번 일로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다. 부청청,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름표는 내가 떼어줄게. 빨리!